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 민족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복해 하옵소서. 성령이 민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안덕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행하면 믿음, 지금이 믿음인데, 우리 여러분 여기 온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되시고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최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여러 앞에 설교하고 지도할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해요. 광주 한복판에서 그렇게 가장 교회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우파운동, 그걸 볼 때 전국에서 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힘은 나 그 말 듣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강화문지 보아서 설교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설교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광주 제 교회 지키기에 급급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날 금남로에서 제가 설교했던 거, 내가 죽으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사해 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석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외친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고 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나라 큰 문제는 공의와 진리가, 진실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다 온 법조계는 말을 꺾고 사회 각계층이 전부 정의와 진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 세속화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줘서 오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감정의 흥분에 의해서 외치는 것보다는 좀 예배당 안에서 조용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만든 거, 하나님이 창조물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말씀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혁명했다, 그들이 생각한 정의는 있어요. 평등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방이 뭔가, 구원이 뭔가, 여러분, 국가혁명에서 평등사회가 만들어질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혁명을 해도, 아무리 사회운동해도 하나님과 관계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십자가 피를 믿어야, 보혈에 의해서 용서받아야 죄인이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산혁명에 의해서 사회정의 실현되게 해서 그래서 인간이 구원 얻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죄값에 지옥 가잖아요. 공산혁명,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완전히 물들어서 이 주사파가 정권 잡고 뭘 각계각층에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인간의 마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했는데 죄에서 미웃고 원망하고 부패와 싸우는데 어떻게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들은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인상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동물한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동물한 단어를 왜 우리가 못 써먹었습니까? 평양에서 동무, 아버지 동무, 아버지도 동무예요.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자식도 동물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공산혁명의 시작 목표예요. 가족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관계도 동물한 말입니까? 근본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애비들 낳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10살 먹은 자식이 김일성한테 상 받고 부모는 수용소에 끌려가요. 부모 심정을 찍었습니까? 내 새끼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애비들 낳고 고발했고 10살 먹은 자식은 김일성 상을 받는데 박수를 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사회가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뭡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 최고의 인간의 기본 도리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첫 계명이에요. 여섯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보다 제일 앞서 그 부모 공경인데 부자가 내 문제도
동무라는 거예요, 동무. 그게 인간 나라입니까? 짐승의 나라잖아요. 사회 정의가 되겠습니까? 인간생활 맞살하고 부부간을 감시한 무서운 체제, 그게 공산당 세계인데 어리석게도 그걸 따라가는 주사파 사람들이요. 여러분 공산화 되면 여러분부터 먼저 죽어요. 베트콩 먼저 죽였어요. 주사파들이요.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 도리와 예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파괴할 정도라면 더 이상 제가 무엇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유 대한민국 세계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화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900몇 번의 전쟁의 나라였어요. 지금까지 해방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미 동맹 때문에 군사 동맹 때문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는 사회주의 사상이고 미군 철수가 목표라는데 그걸 따라간 민주당원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 민주당이고 국민이고 국회의원들 3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기독교인이라면서 공산을 따르는 국회의원을 정신이 있습니까? 민주당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공산주의가 되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 사느냐 공산주의 사느냐 기로했고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 정권은 방역법으로 교회를 폐쇄해서 만개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었는데 목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갔다는 것입니까? 다 죽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왜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능력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라.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3년 전에 우리에게서 국가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때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금식 때 개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랑을 듣지 마세요. 우리 광주 앉아있기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가 살면 광주가의 중요한가? 주사파 본거지예요. 조선대학교나 지금 현재 현직 간첩이 5명 있단 말 들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광주가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적 싸움의 금식이기 때문에 이 용을 잡아 이겼고 그래서 반대의 승리나 있기 때문에 광주만 살면 한국이 살고 북한 통일이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한 여진사를 통해서 반드시 예레미야 5장 1절 약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을 사한다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라겠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와 정의 시장 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10월 20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점수 100점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광주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사한다. 이 나라 살린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가 부정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의 제2의 이스라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정황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 자세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본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운동을 안희한 목사, 고병찬 목사, 성선하라, 오희성 TV 이런 분들 도움해서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 매달 그렇게 집회했고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국가 성의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교안 장로를 소개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회개하라. 첫째, 목사가 회개하라. 두 번째, 왜 교회가 연합해서 정부와 싸우지 않느냐?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네 번째, 4.15 부정선거를 박해라. 이분이 저하고 만나겠는데 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해요. 6월 달에 13일 동안 회개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4.15 부정선거 그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 내가 실수했다고,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그래야 됐다고 철저히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나가 있다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정치 탈란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네 가지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기 때문에 회개 메시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 한기한 그분이 그래 전화해가지고 정치 한번 시작해보려고 박영호한테 전화했고 그것에 박영호 넘어갔고 그러구나. 여러분, 저는 황교안 씨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로 그 메시지 4개 그걸 전할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재명 씨만 막으면 된다. 이분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민주당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이분을 지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분을 대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낙연 씨가 전남 도지사하고 총리인데 이분만 야당 후보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다. 물론 그분도 문제는 있어요. 뭐 그분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그분은 주사파 아니겠지? 문제는 주사파 때문에 큰일 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전과 사범에 그렇게 형사한테 오고 형도 정시번에 입원했다고 이재명 씨를 통해서 정시번 입원사 66명이라는 것 아십니까? 전과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4명이 자살해 죽었다는 것 자살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사건 20명, 20건 이상 왜 수사받다 다 죽습니까? 왜 언론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의힘은 사회로 붙은 거 알면서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타락했는가? 사회 정의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정의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합이고 세속과 타협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정권 잡으면 못합니까? 이게 못합니까? 짐승 같은 나라인데 부정부패한 나라, 불의한 나라, 올바른 정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누가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무너졌어요. 진실과 정의가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은 진실과 정의의 혁명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 못합니까? 법치국가야 해야 돼요. 헌법이 무너졌는데 헌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헌법제 아름다운 좋은 헌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언론이 눈과 귀를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해서 이 불행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기 방향 아시죠? 감기 일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 문 닫게 놓고 돈 날아줘서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으로 한숨 쉬고 얼마나 많이 울고 죽었는데 왜 계신 백신을 놓습니까? 백신 얘기하니까 우리 유튜브 폭발시켰어요. 도덕놈이 재발전했죠.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절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라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는데 왜 목사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회 폐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없는 나라 저 북한 교회 없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죽지 않습니까? 짐승국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한 교회들이 북한에 갖다 퍼준다고요. 그래서 김대중 씨 퍼줘가지고 그 돈을 원자폭탄 만들었는데요. 퍼줘요. 그 갖다 준 거 누가 먹은지 아십니까? 군량미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아 서독교회들이 뭐 동독 도와줬다고? 잘 아셔야 돼요. 서독에 돈 줄 때는 동독에 바로 정치범들 수용한 사람들 돈 주고 바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수십만 명 북한 수용생들 돈으로 바꾸자. 쌀 주면 안 돼요. 돈 주면. 그렇게 놓아야죠. 여러분 김정은 정권 있는 데는 절대로 도와줘서 안 됩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도와줘요? 뭐 때문에 도와줘요? 정권만 연장하지요. 김대중 씨가 그때 안 도와줬으면 그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젤라루 사람들이요. 여기 호남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호남 사람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왜 뭉칩니까? 김대중 우상대학교 뭉쳐요. 저는 그래서 김대중 씨가 광주 도청 폐쇄다가 치사계 지 고향으로 옮겼어요. 도청은 전남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변두리 목포에 옮깁니까? 돈 2천억에 평민당 그 당시 당수가 김영삼 옆에 연말
예산 통과 발목 잡아갖고 비겁하게 그동안 뺏었어요. 잘 하셔야 돼요. IMF 누가 온 줄 아십니까? 노동 상법 개정을 하려고 때 그때 김영삼 씨가 개정하게 놔둬야죠. 비겁하게 명동 성당에서 대모해 갖고 그리고 나서 노동 상법 때문에 노사분교고 와이프고 그래서 500억 달러 누가 아플까? 자기가 만든 이 잘못된 정부 은행 팔고 회사 팔고 그리고 갚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 얘기하는가? 호남 사람들이여 깨어나세요. 여기서 이재명 지지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전부 공산화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정권은 바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들이 가만히 있는가? 물론 목회분께서 알아요. 호남살 똘똘 뭉쳐 나가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회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목사 나 다 훌륭하다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민심이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뭐 꼭 저같이 나와야만 애국합니까? 사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하고 수많은 애국자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목사 일어나면 이 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다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드린 목사 없어요.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복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사하게 노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처음부터 1년이 아니에요. 한 주간, 두 주간 또 연장 여기까지 해서 교회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속았구나.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모든 교회들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 좀 존경하세요. 그리고 이 정권 규칙까지는 우파들 싸우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자가 그래도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네가 맥세울 때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 메시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분 얼굴 보고 성격 보세요. 그분은 정치꾼이 아니에요. 정치꾼이 문제예요. 정치란 좋은 나라예요. 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이 야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장로고 그래도 신학을 하고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9.1을 단시간 목숨 건 사람 분명히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이 나라 회개케 해서 이 주사파 정권에 교회들이 혼이 났고 이제 혼이 나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메시지 듣고 이 네 가지 메시지 듣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단계는 뭐냐? 회개입니다. 누가 저분이 대통령 앞으로 될까 안 될까? 그거 우리 하나님에서는 너무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조정투표에서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가 당을 만들어갖고 야당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윤석열 황교안이 아니에요. 정권만 교체해야 돼요. 만일에 야권 분열하면 큰일 나요. 안철수 씨요. 당시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황 판단 잘했어요. 분열하면 다 죽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아무 끈들 말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된단 말 듣지 마세요. 여론은 아니에요. 여론에 따르지 마세요. 여론은 형편없어요. 절대 생각해보세요.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백패죠. 현재는 공산 정권을 막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지금 황교안 씨하고 장로고 대화해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왜요? 저는 하나님 정해요. 저는 정치역은 아니에요. 내가 정치역 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내보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선거 규명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된들 또 부정선거 규명되지 않고 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개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야당 당수가 지금 문제가 많다 알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씨 힘들까? 안쓰러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문제는 공산적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적 꼭 막고 나면 어느 때도 대통령 시킬 수가 안 시키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 되는 것이 무언가 전체 하나 돼가지고 이 나라 깨우시기 바랍니다. 선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면 죽어요. 2년 전에 김승기 장로하고 김문수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공산 여권 90% 됐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도지사 또 장관 국정원장 한 사람이 우리 훨씬 알잖아요. 지금 주민자치법은 그대로 공산법이에요. 이재명 씨가 차별금지법 통과 안 하겠다고 했죠. 거짓말. 형등법 이름만 갖고 내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속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일어나면 이깁니다. 하나도 이깁니다. 기독교의 좌파 목사들 그래 이재명 지지한다면 아니 좌파는 공산주의 이재명 공산주의인데 아니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고 그런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한 목사가 목사입니까? 옷을 벗어야죠. 그런 교회 나오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저 같은 자 이렇게 호소할 기회를 준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가슴을 토하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광교 3분의 1이 남았고 3분의 2가 나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3이 없어진 텅텅 빈 예배당에서 1500세 예배당에서 제가 호소하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피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깨지더라도 공산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내가 너무 많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5분 내에 줄여야 되는데 결론은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2월 14일부터 금식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사단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다윗이 그가 사울왕에 쫓게 되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400, 600 군사와 고난받는 상황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삼천 정기원 국가 권력으로 다윗을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우리가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이 때가 되니까 삼세 왕이 올랐고 그들이 다윗 왕국 아름다운 신념과 이룬 기초가 아둘람 굴에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훈련받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영의 삶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 세수가 됩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겸손했지만 자아가 깨지 않았고 하나님 왕국과 자기 왕국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그래서 마귀 역사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단 훈련의 과정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 유단 전부 멸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예비는 와서 예수들을 왕으로 삼아놨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하마 악한 길 알았어요. 와스디 피하고 에스더의 힘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기 영적 지도자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기 얼마나 멋있는 말합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한다. 너 아니 하나님 이 나라 살린다.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집을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적어도 목사가 모르드기가 목사라면 저도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쓰겠어요. 당당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 살립니다. 저 같은 거 아니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귀를 어기고 방해법 귀를 어기세요.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의 예배는 절대 다니엘이 사자굴에 법을 어기고 들어갔습니다. 예배 세 번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예배 드렸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반드시 싸울 겁니다. 왜요? 신분이 하나님이 무섭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서우지 마세요.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나갈 때 못 박혀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지팡이 들고 바로 모세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온 장소고 바로 다니엘이 사적을 했는 장소 생각하시고 두려지 마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목숨 건 이 사명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내가 느꼈어요. 너 네가 1등 되고 싶냐? 한때는 되고 싶었어요. 너 그러면 죽어. 알았어요. 나는 섬길 거예요. 내가 뭐 그 1등이 뭔가 영적 세계에 내가 깨달은 거 이 손 안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알았어요. 하나님 이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주님 저는 빚진 자 신정입니다. 저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 피에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빚졌지 않습니까? 보혈로 샀지 않습니까? 빚을 갚읍시다. 그 피 빚 갚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만 가지면 타락하지 않겠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그 자세만 가지면 십자가 피의 사람 같고 주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 언젠가는 황교안 이낙연 대통령 될 걸 믿어요. 이번 아니면 다음에 되겠죠. 문제는 이번은 모르겠어요. 예, 현재 문제는 절차가 복잡해요. 사강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다음 거 되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키우세요. 사랑하세요. 당이 당나귀 아니에요. 사상은 정치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난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 나라 신정국가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음성을 들은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금 따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사랑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두가 사랑하라 되면 최후에는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세계의 복음화 이룬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날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기로에 있는데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 새로운 이 사회 정의 공명의 혁명을 식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로 정의로 살아가고 본질로 회복된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저들의 가정을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